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저를 잘 모르고,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진정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아주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영상 한번 보시죠. 요거 작년 7월경에 올린 황금 광어 리뷰입니다. 황금 넙치를 처음으로 양식에 성공한 곳은 해양. 황금 넙치가 이제 양식된 거고요. 황금 넙치가 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 희귀한 것을 채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래요. 맨 처음에 황금 넙치를 접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 품종개량 하는 거, 또 품종 개발하는 거. 예. 이게 제가 전공입니다. 다금바리도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 다금바리를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산업화하고 했는데, 다음 무엇을 하고 할까 했는데 황금 광어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건 개발하면은 분명히 좋은 반응이 있겠다. 그리고 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만 느껴서는 안 된다. 뭔가 먹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런 기분. 꺾어서. 야, 육질은 끝나네 그냥. 근데 원래 광어가 이렇게 탱글탱글할까? 지금 얘만 먹었을 때는 제가 평소에 먹던 광어에 비해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육질이 무르다는 느낌 안 들고 조금 더 탄탄하고 차진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댓글 몇 개만 제가 뽑아봤는데 대충 봐도 객관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딱 봐도 일반 광어랑 다를 게 없는데 왜 맛있다고 해? 너 돈 받고 광고했으니까 그런 거지. 초심 잃지 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거나 결국은 초심을 잃었네 이런 댓글들도 종종 달리는데, 그런 이제 초심 거리는 댓글들을 제가 들어온 지가 언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류 관련 상식을 알리는 초창기 때도 이 댓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초심을 좀 잃어 보이나요? 자, 저도 모르게 초심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초심 잃은 거 본인이 모를 수 있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 주셔야겠죠. 그래요. 아무튼 뭐 이거 다는 의견이죠. 입질님도 중국에 파는 거 광고하네. 진짜 짜장국에 다 되어가는구나. 보통은 이 황금 광어를 보고 어떤 반응이냐면 신기하다. 와,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노랗게 나올 수 있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한편으로는 야, 저거 중국에서 탐내겠다,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게 중국에 파는 거 광고하느라고 하는데 중국에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에 파는 거 광고한다고 우리가 짜장국이 되나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예. 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싶어서 구독했는데 이번 영상은 너무 광고 수익적으로 느껴지네요. 구독 취소합니다. 입취형 영상 한 편도 빠짐없이 보는 팬입니다. 어우, 팬이라고 하네요.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홍보 느낌이 나네요. 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형 특유의 평상시 형평성이 있는 느낌이 아니고 편향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만 부각시키거나 혹은 무지성 칭찬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팬인데 너무 건너 보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광어 껍질은 제가 전에 먹었던 뭐 돌돔 껍질이라든지 하다못해 참돔 껍질 보다 이렇다 할 맛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비늘이 너무 자라가고 비늘의 느낌이 1도 안 납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칭찬하지는 않았죠. 요걸 이제 다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대충 봐서 오해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광고라는 느낌을 받으신 댓글이 이 영상에 유독 조금 더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광고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광고 맞는데? 아무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분은 황금 광어를 홍보해주는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다 한번 치자고요. 물론 제가 대가를 받고 하진 않았죠, 이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유료광고 표기 안 했잖아요. 어떤 금전적인 물품이나 돈을 받고 있으면 유튜브 정책상 유료광고 표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처음 클릭해서 들어가든 뭐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든 간에 처음에 10초 정도는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맨 앞에 시작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하고 또 더보기라는 설명에도 어디 어디에서 협찬 받았음을 알린다라고 제가 표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유료 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적 홍보는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홍보하고 싶으니까. 왜 홍보하고 싶냐? 일단은요, 요 황금 광어의 양식에 성공하신 분이 예전에 다금발도 양식에 성공했다고 해요. 표준명은 자발이죠. 제주도에서는 그걸 이제 오래전부터 다금발이라고 불렸거든요. 이 다금발이 양식에 성공했던 분이 황금 광어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다금발이 양식하고 이번에 황금이다 해서 양식에 뛰어드신 게 소비자들
사업가들을 위한 게 아닌 개인의 목적에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맛이 아닌 다른 점점점 뭐 말을 하다 말았어요. 본인도 뭔가 좀 비판하려고 댓글을 썼는데 쓰다가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식을 연구하고 성공시킨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양식뿐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에 대한 열정,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이득이 따라와줘야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인데 새로운 양식 품종을 성공을 하게 되면 물론은 그 양식을 성공하신 분이 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가겠지만 사실 이때가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외식 산업도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신품종을 개발하면 우리나라 양식 산업에도 활기를 띠고 또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양식 어가에 전수가 되면서 더 많은 양식 어가에서 신품종을 대량 생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 이런 신품종들의 경쟁력을 앞세워서 해외로 수출도 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국위 선양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 황금 광어가 중국에서 굉장히 탐을 낸다고 해요. 한 예로 여러분 부세라는 거 있죠. 이게 예전에 한때 짝퉁족이라고 해서 판매가 됐던 적이 있었고 시장 가면은 널린 게 부세예요. 한 바구니에 한 1, 2만 원밖에 안 하는 아주 저렴한 조기류인데 이게 자연산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이 중국인들이 이 한 마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사간다고 합니다. 왜? 배가 아주 노랗거든요. 노란 것은 부의 상징,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열광합니다. 황금 광어 또 중국에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요. 바이어들이. 그런데 이거를 많이 생산해서 팔면은 돈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는 이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짝퉁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싹 닿잖아요. 황금 광어가 유출이 되면은 중국에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 제조는 곰이 부리고 금전적인 이득은 중국이 다 가져가는 꼴이 되겠죠. 여기 지금 이분이 더 쫄깃쫄깃하고 차지다? 그냥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거지. 맛은 거기서 거김. 아무 차이 없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황금 광어는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원래 자연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비노죠. 색이 빠지면 정상적으로 색깔이 나오지 않고 흰색이 되거나 노랗게 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씨가 돼야 할 어미를 구해야 했어요. 어디서? 야생에서. 근데 이게 흔하냐? 만분의 1마리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자연산에서 채집이 됩니다. 그거를 꽤 오랜 시간 공들여서 몇 마리를 이제 구할 수가 있었고 같이 교배를 시켜서 2세대가 나온 거예요. 자, 2세대가 나오고 2세대들끼리 또 교배를 시켜서 3세대가 나오고 지금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게 4세대입니다. 이렇게 세대 간을 거듭해서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중에는 이제 열성 인자들끼리 교배가 되면은 아무래도 몸이 약해서 금방 폐사하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발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껍질이 얇아서 이제 투명해져서 속이 비친다거나 또 빼짝 말라서 살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광어가 나올 수도 있죠. 반면에 우성인자들끼리 모아다가 교배를 해서 만들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발색도 점점 좋아지고 발색만 이쁜 게 아니라 살도 더 좋아지고 탄력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최근에 나온 요 4세대 황금 광어를 맛봤을 때는 확실히 일반 광어보다 살의 탄력이 강하고 또 이날 방송 끝나고 나서 한 10시간 가량 숙성을 해서 먹었는데 거의 뭐 활어에 가까운 그런 식감과 탄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정말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식감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과하게 저도 모르게 액션이 나왔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편집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과하게 보여질까봐 액션이 편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맛있다는 말만 이제 가지고 저의 어떤 의도를 조금 고쾌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제가 동시에 황금 광어의 장단점을 다 짚어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지 못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어떤 리뷰의 의도를 좀 많이 고쾌하신 그런 댓글들이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황복도 그렇지만 황복에 또 광고가 아니냐 댓글 달렸더라고. 심지어는 제 가장 측근인 지인분도 광고인지 아닌지 헷갈린대요. 이거 광고가 아니다 라고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참 슬픈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광고가 아닌 거를 광고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새부터 당연시되는 이런 사회의 흐름?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보세요. 리뷰 같은 거 보다가 스크롤 내려서 맨 마지막에 본 리뷰는 내 돈 내 산이고 솔직한 후기입니다 라고 달아주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행이 되면서 이런 문구들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게 저는 슬픈 거죠. 왜냐면은 내 돈 내 산이고 그거를 솔직하게 후기를 남긴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을 굳이 왜 표기를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내 돈 내 산이라고 굳이 달지 않는 거죠. 뭐 솔직 후기? 그러면 언제는 뭐 솔직 후기 아닌가? 당연히 솔직 후기지. 개인적으로 저는요 황복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번가자매 양식 성공했을 때 제가 올렸잖아요. 황금 강호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신품종이 개발돼서 시장에 나왔을 때는 제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홍보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업계에서도 횟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 평가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은 거죠. 다금바리도 최초로 양식을 했고 황금강호도 최초로 양식을 해서 좀 소수나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응원을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좀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방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 이상의 일본산 활어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 연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을 쓰고 있는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 국가 양식 활어 경쟁력이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국가들의 활어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이 좀 앞으로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바라봐 주시고 뭐 광고를 했네 조심 이랬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이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할 운명인 것 같아요. 예, 지난 10년 동안 들어왔듯이 앞으로 계속 달릴 거야.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것 어때요 뭐. 예. 오늘 영상에도 달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께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요 뭐 저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 억측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하소연 아니야 하소연 됐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 1위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1위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그런데 이제 황금 강화를 통해서 좀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좀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수산물 상식을 좀 더 공정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